일품입니다. 어우, 이 살덩이 보세요. 이야, 이걸 양념도 잘 배웠네. 참 다양하네요. 예, 어떻게 요리를 해도 맛있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요. 이렇게 일일이 이러면 다 이렇게 담아야 되니까. 저건 게 아니에요? 그냥 간장이 아니라요. 예. 이 간장에가 배 양념이 다 들어갑니다. 어떤 게 들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양파를 많이 데리고 양파하고 무하고 예 생강 마늘 얼 몇 시간이나 다려요? 한 7-8시간 다려요. 7-8시간이요? 양 다리는 네. 거랑 똑같네요. 네, 공을 들여 만드는 간장게장도 꼭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못 이기는 척 맛을 보고 왔습니다. 이야, 못 이기는 척 맛을 보셨군요. 어머, 저 통통한 사람이요. 이야, 이거 더욱이 남도에서 먹는 거니 오죽했을까요. 와. 네, 아주 어느새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어요. 아유, 이 남도의 대표적인 이 음식, 이 홍어로 한상을 또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이 향부터 확하니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좋네요. 이 홍어는요, 네. 아무리 먹어도 탈 있고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먹어도 탈이 없는 음식이 홍어예요. 남도의 잔칫날에는 이 홍어 사과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어 하면은 막걸리를 빼놓을 수 없죠. 이날은 인동초 막걸리를 특별히 준비해 주셨어요. 아니, 빛깔이 기가 막히네요. 뭔가 향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향도. 예, 향이 좋죠. 어머, 향이 어쩌면 아주 은은하면서. 아름다운 꽃은 향이 없고 미인은 슬프다겠는데 우리 꽃은 아름답지 않아도 향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웃고 그래요. 아, 우리 어머니 아는 것도 많으시네. 예, 아주 말씀도 잘하세요. 네. 정성 어린 음식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막걸리도 먹고 홍어도 먹고 사나 싸서 먹으니까 떡설이나게 맛있네요. 예. 평상시 잔치날만 먹죠. 예. 그리고 오늘은 잔치날도 아니죠. 잔치 먹으면 더 오늘 그네 그게 너무 잘 먹었어요. 예. 네네, 즐거웠던 목포의 약이 되는 밥상을 마무리하고요. 가을 바다가 좋아 모처럼 배를 타고 조금 이동해 봤습니다. 풍경이 참 낭만적이었는데요. 아유, 가을이네요. 눈에 띄는 작물이 있었어요. 관상초인가 했는데 칼슘은 우유의 5배, 미네랄은 시금치의 200배나 된다는 식물이었어요. 어떻게 먹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손맛 좋은 분을 만나서요. 이곳만의 요리법을 배워봅니다. 요새는 손맛 좋은 분 잘 찾으세요. 네, 일단 흙을 좀 씻어내고요. 주로 이렇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요리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함초인 거죠? 함초 소금. 황설타 같은 애? 네. 함초 소금이에요. 함초 소금. 예. 아, 그럼 이 함초로 이것도 소금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간은 이 함초 소금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 깨끗하게 맑은 탕으로. 맑은 탕으로. 아, 그래요? 뭐 그렇게 짜지도 않네요. 그렇죠. 예. 어휴, 이게 뭐예요? 큼직한 농어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 농어군요. 어휴, 꽤 무겁겠네. 한절기니까 오늘 정말 다들 약이 되겠네요. 저 가능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팍 구워내. 구워서. 아. 여기는 섬이라요. 옛날 예. 보통 육고기가 없어서 예. 생선을 뽀얗게 가서 먹은대요. 먹었어요. 함초가 비린내를 잡아줘서요. 이렇게 생선 요리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함초 소금을 넣고 고추로 매콤한 맛을 곁들이면은 양념의 전부입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뭉근하게 끓여주면은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게 의외로 간단하네요. 어휴, 뭐 완전 보양탕이군요. 네, 건강식이었는데요. 함초가 또 들어가니까 조리 과정에서도 비릿한 향이 나더라고요. 오.